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 중 하나라 불리는 곳이 있죠. 다이아몬드 맵이 요 정도 크기, 요런. 영원 불멸의 다이아몬드가 간직된 곳이고, 이 세상에 미스터리하고 신비로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땅인데요. 바로 남미 대륙의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아름답다는 노라이마. 낯선 행성에 불시착이라도 한 듯, 또는 25억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 억년의 시간을 느껴볼 수 있는 것. 그런 시간도 오는 것. 우리의 설레는 발걸음은 지금 그곳으로 향합니다. 만약에 지구 어느 한 곳에 아직도 공룡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이 어딜 것 같나요? 셜록 홈즈로 유명한 작가 코난 도일은 이곳을 보며 잃어버린 세계를 떠올렸죠. 바로 신의 탁자라 불리는 노라이마입니다. 잃어버린 세계 노라이마로 떠나는 그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됩니다. 노라이마는 남미 대륙 동북부에 있는 파카라이마 산맥의 주봉으로 베네수엘라, 브라질, 가이아나 3국의 국경선이 만나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깎인 절벽 위에 평평한 정상은 실제로 공룡 시대부터 그 아래 세계와는 단절된 환경 속에 있었죠. 그 수직 절벽을 쭉 올라가는데 한 4시간 걸린대요. 논스톱으로 4시간. 여기까지 뭐 하면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드디어 본격적인 노라이마 등반이 시작됩니다. 2km의 약한 경사를 걸은 후 약 1000m 높이를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야 하는데 이 여정의 마지막 고비입니다. 노라이마에는 절벽이 무너져 형성된 자연적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중간중간 꽤 가파른 구간이 있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처음부터 난 코스입니다. 여기서 우린 잠시 두 발 직립 보행을 포기하고 네 발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간 곳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건 울창한 나무들이 가득한 하늘 정원이었습니다. 오, 하늘나라 꽃밭이야. 예. 오, 야. 수직 절벽 바로 아래 하늘나라 꽃밭이 착 펼쳐져 있어. 온갖 상륙수림하고 지어류, 익기류, 양치류 온갖 식물들이 착 펼쳐져 있어. 태고적 원시림 느낌입니다. 처음 보는 꽃과 나무, 천상의 화원입니다. 이런 붉은색은 보기 드물어요. 그만큼 청량한 곳이요. 붉은 지혜류, 예. 지혜류는 강압성을 하는 조류와 균류가 공생하여 땅을 덮는 옷이지요. 석이버섯도 이 지혜류인데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한 생명체 중 하나죠. 이렇게 걷다 보니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가 생각나네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힘든 오르막길이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건 우리를 위로해주는 작은 식물들 때문이죠. 그래도 여기저기 있는 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이름 없는 꽃들이
도시에 쓰레기보다 더 많기 때문에 살아갈 만한 거야. 들에 산에 있는 이름 없는 꽃들이 도시의 쓰레기보다 더 많기에 세상은 살아갈 만한 거야. 두 시간 올라 마침내 산 중턱에 올라왔습니다. 예, 우리 점심 먹는데 도착했어요. 산에 올라야만 볼 수 있는 절경이 옆으로 펼쳐집니다. 이제 저서부터 쭉 해서 저 길로 저 끝까지 올라가야 돼. 얼마 남지 않는 고지입니다. 하지만 길이 그리 녹록지 않죠.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갈 때마다 적어도 천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야. 한 발 한 발이 천년씩이에요. 그래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한 발 한 발 25년 지구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오래전 시간 속엔 여기가 바다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추정컨대 바다 밑에, 예, 바다 밑에서 아주 저 정도 되면 전부 다 모래로 되어 있거든요. 사암인데 저 정도 두께의 모래는 강가나 이런 데는 호수가는 약해요. 바다 밑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모래, 아주 가는 모래가 저렇게 청상으로 지청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용기에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 드러난 청청이, 예, 수천 년씩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합치면 뭐 천만 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난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요 뿌리에서부터 이 꼭대기까지에는 온갖 연도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연도는 25억 년까지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융기한 거대한 사암청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억겁의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거든요. 꼭 눈송이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 와, 물방울이 별이 떨어지듯이 떨어져. 이럴 수가. 오, 우기에는 아마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듯 아름다운 폭포가 되겠죠. 그 빗물을 머금고 자란 풀들이 무성합니다. 햇살 알갱이가 느껴져요. 파란 식물 이파리에 햇살 알갱이가 반사하는 것이, 예, 잎사귀에 비가 우르륵 쏟아지듯이 햇살 알갱이가 착 쏟아지면서 강합성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잎사귀를 애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이 태양하고 식물 잎에 속삭이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모두 다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바람에 살랑이는 잎새를 보니 아무도 없는 암자의 풍경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라이마의 잃어버린 세계를 마주합니다. 꼭 낯선 행성에 그냥 우리가 불시착했는 것 같아. 우연히 그냥 툭 낯선 행성에 딱 나타난 것 같아. 예. 하지만 감상은 잠시 뒤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